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나라와 주권을 빼앗기고 온갖 수치와 서름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입니다. 76주년이 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웠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방이 될 수가 없었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본군이 그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 패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은 자동적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주셔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어도 안 되고 또 빼앗겨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기독의 신자들은 3.1 운동을 비롯해서 일본의 압박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의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나가는 민족은 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은 크게 축복을 해주셔서 번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가 복이 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이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미국도 그렇고 번영하며 축복된 생활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첫째 의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해방을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은 사회적으로 해방되지 않으면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 제도를 선포하여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하셨습니다. 매 50년마다 신년을 선포하여 그동안 가난하여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팔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또 빚을 빚진 자에게는 빚을 탕감하여 주고 빚을 갚지 못하여 땅을 판 사람에게는 본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자유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또 억누른 사람, 가난한 사람, 종된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영국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은 약 200년 동안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 때에 치열한 남북전쟁을 치르고서 그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족 북한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뛰어 내려오는 1인 독재 체제 하에서 거의 모든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물입니다. 물론입니다.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입시키고 김일성, 김정은을 우상화하여 그 동상에게 절하게 하고 교회와 기독교를 또 신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우석회 이 북한 동포들도 김일성 우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그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에 보면은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언제 죄를 범하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 즉 죽음이 오게 되었고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의 모든 후손인 인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관리하도록 하시면서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의 대표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하였습니다. 이때 아담이 범죄할 때에 모든 후손들이 그와 함께 범죄를 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합니다. 대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 나라의 대표 대통령이 조약을 맺으면은 그 조약이 온 국민들이 함께 맺은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대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때에 그 후손 모든 그 안에 있는 후손들이 아담과 함께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해놓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명령대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마지막에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형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절망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형벌에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와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공로를 세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즉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3장 24절에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의롭다로 인정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거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 이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속량 또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서 해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가 되어 종노릇 하다가 인권도 없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서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려면은 친척이나 유력한 분이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 또 구속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지배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에 정한 저주와 벌을 우리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음 다 믿죠?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구주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유죄 판결 절대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렇게 심판받을 때에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예수님이 내 자신 심판을 다 받아주셔서요.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다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그 형벌에서 영원히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얻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 지극히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마지막에는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염려 근심에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기도하는 제가 죽을 때에 두려움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정말 내가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 두려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죽는 것. 이렇게 기도를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